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생파래 무침입니다. 이거는 제가 씻었고요. 씻는 과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 넣어드릴게요. 씻으면서 좀 정리해야 할 게 있거든요. 파래에서 보면은 작은 새우나 바다 생물 같은 건 아니면 좀 이물질 같은 거 좀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거를 씻으면서 다 골라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오늘 파래는 정말 깨끗하게 초록색인데요. 보통 까만색도 붙어있고 또 검은색 파래도 있고 좀 붉은 것도 붙어있고 한데 드셔도 되는 겁니다. 그런 거는 그냥 이물질 같은 것만 제거해 주시고요. 씻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파래는 마트에서 파는 작은 거 두 개였는데요. 그램으로는 제가 이걸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꼭 짜니까 이게 지금 100g이었거든요. 무를 조금만 넣어주는데요. 이게 한 180g 정도 되는 무거든요. 채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할 겁니다. 대파 조금 넣어주시고요. 가능하면 파래가 상당히 곱기 때문에 무도 같이 곱게 썰어주시면 좋아요. 잘 못하겠으면 그냥 조금 굵게 썰으셔도 소금에 절여서 꽉 짜시면 되거든요. 채 썰은 곳에다가 이제 소금을 조금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요. 그냥 이렇게 절여 놓으셔도 되고요. 바쁘실 때는 이렇게 주물러서 무에 물기를 좀 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주무르면 좀 빨리 빠지거든요. 소금 뿌려뒀다가 이제 잠시 놔뒀다가요. 숨이 죽으면 그때 물기를 짜내셔도 됩니다. 금방 물이 이렇게 나오죠. 이거를 이제 한번 헹궈 줄게요. 그냥 하면 짤 수 있거든요. 이걸 한번 헹궈서 한번 꼭 짜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꼭 짜신 다음에요. 대파를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. 이제 한번 무치기 위해서 양념을 해볼 텐데요. 자, 이거를 한번 일단 드러내고 여기다 양념할게요. 진간장은 한 스푼, 한 스푼 반 넣고요. 자, 식초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 약간 반 스푼 넣고요. 자,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도 되고요. 아니면 저처럼 조금 반 스푼 넣으셔도 되고. 설탕 반 스푼 하고요. 자, 참기름 한 스푼 넣을게요. 까나리액젓 좀 넣을게요. 반 스푼 넣습니다. 자, 이거는 파래는 좀 너무 엉켜있기 때문에 가위로 조금 잘라서 넣겠습니다. 무를 넣어주는데요. 이렇게 무와 파래를 이렇게 서로 먼저 좀 섞어줍니다. 대파 썰은 것도 마저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무치는데 이렇게 손으로 파래를 조금 이렇게 뜯어가면서 무쳐야 돼요. 안 그러면 뭉치거든요. 조금 뜯어가면서 묻힙니다. 그래서 이제 무와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여기에 무가 바로 중량이 바로 이 역할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서로 엉켜있는 파래를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채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무를 안 넣었다 생각하면 이게 파래가 서로 뭉쳐있겠죠. 이렇게 하셔갖고는 이제 마지막에 통깨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.
됐습니다.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상팔에 무침 다 됐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팔에 신는 걸 보여드릴게요. 마트에서 받는 이게 작은 거거든. 이렇게 두 개, 한 개 500원씩 하고 이렇게 1,000원 하더라고요. 씻을 때는 이게 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새우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바다 생물들 좀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씻으면서 다 빼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씻으실 때 물이 초록색으로 진하면은 파래가 싱싱한 게 아니고요.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싱싱한 겁니다. 초록색이 진하다는 것은 이 파래가 이렇게 조금 물러져서 이제 물이 짓물러져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물이 이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좀 이 정도면은 파래가 좀 깨끗한 편입니다. 완전 짙은 초록색이 아니잖아요. 근데 초록색 물이 나오면 파래가 좀 물러는 거예요. 아신신한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좀 물러가면서 물에다 풀어놓으면은요, 이렇게 보면 새우 같은 거나 이렇게 바다 생물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상태 좀 안 좋은 거 있죠. 좀 먹기 좀 그하게 생긴 거는 좀 다 떼내시면 돼요. 이렇게 봐요. 요런데 파래도 아닌 것이 파래인 척하고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. 그거는 뭉쳐놓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보여요. 이렇게 이거를 다 이렇게 골라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. 이런 거 깨끗하게 몇 번.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산 거는 대체적으로 다 초록색이에요. 근데 색깔이 좀 짙은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. 색깔 짙은 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요. 못 먹을 만한 거, 파래 아닌 그런 거 있죠. 그런 거만 골라내시면 돼요. 색깔이 약간 붉은 것도 있고 검은색도 좀 섞여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몇 번 헹궈줄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물기를 확 짜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.